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앞으로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없어서는 안 될 생명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매일 섭취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공기, 물, 음식, 소금, 그 가운데서 소금은 필수적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민주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상관없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은 그 가정 전부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절대적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은 작은 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만 수천 가지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먹거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각 나라별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이든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소금은 사람 인체를 보게 되면 인체에는 0.9%의 소금 염도가, 염분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암이 생기지 않는 한 장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는 다 암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성별 관계없이 암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집 건너 요 사이는 암 환자가 있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이 몸속에서 사방에 다 생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한 장기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장기는 바로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다른 신체의 0.9%의 소금 염도보다 더 높은 1.2%의 염도가 이 심장에는 있기 때문에 암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요사이 100세 이상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짧게는 몇십 년. 그런데 몇십 년이든 100년 가까이 살든 우리 몸속에는 수십 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100년 가까이 몸속에 복잡한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엉켜 있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장이, 이 속이 썩질 않고 있습니다. 항상 습기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왜 그 몸속에 있는 복잡한 이런 내장이라든가 장기들이 상하지 않고 썩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소금 염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탈수정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탈수정세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급하게 처방하는 것이 소금을 먹입니다. 빈혈이 일어납니다. 빈혈 증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원인은 사람 몸속에, 자신의 몸속에 소금 함량이, 염분이 부족할 때 빈혈 증세가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링거를 맞습니다. 탈수 증세를 가진 사람은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데 이 링거는 식염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을 투입을 시킵니다. 이 탈수정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금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느 분야에 소금이 가장 많이 쓰이느냐 하면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약 14,000종
분야에 소금이 쓰인다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손꼽아 보면 철강, 다시 말해서 쇠붙이를 만들 때 알루미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쇠붙이를 만들 때는 이 제철소에 소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 또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류, 여기에도 섬유에도 소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에도 소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잉크, 페인트, 그리고 염색,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물질을 망라해서 전부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이까지도 소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소금, 천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고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반드시 소금은 가지고 갑니다. 탈수증세가 일어나거나 목이 마를 때 소금을 먹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얼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의하면 이 바닷물 속에는 소금 염도가 2.5%에서 3%의 소금물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은 세계 각국에서 바다에 온갖 오염물질을 쏟아내고 쓰레기더미 같이 사방에서 각국에서 바다 속에 더러운 것들 잔뜩 흘려보내도 이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염전을 만들게 되고 소금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소금의 용도를 보게 되면 이 소금은 1.2%의 소금물에는 병균이 침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여 그 몸속에 임신했을 때에 산모에게 기준치 이하의 소금 염도가 함량 미달이 될 때에 이 양수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열두 번째는 이 소금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썩지 않게 만듭니다.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 소금에 관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잠깐 소금하고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여러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소금을 화폐 대신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라의 군대 병사들 그리고 공무원들, 관리들에게 화폐 대신에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셀러리맨이라고 부릅니다. 이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 소금으로 월급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셀러리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이집트에서 주로 이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의 상징으로, 권력의 상징으로 이 소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소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죽은 시체를 소금물 속에 담가둡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이 시체를 끄집어내서 방부제 처리를 해서 그리고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미라가 만드는 데는 발전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천년, 이천년이 가도 이 미라는 썩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소금물에 절해서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비료 대신에 그들은 밭에 소금을 뿌립니다. AD 188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침공했던 나폴레옹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는 전쟁을 포기하고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말들이 탈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장기간 동안 소금을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탈수정세가 일어났고 그들은 세균에 감염이 되었고 급기야는 질병에 걸려서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여기서 바로 퇴각 명령을 내리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는 일련의 소금의 중요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소금에 관하여 신구약의 28회 하나님께서는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소개되는 몇 가지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향을 만들어 내게 만들어 가지고 올 때에 소금을 쳐라. 그리하면 성결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려지는 향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향을 바쳐드리는데 소금을 왜 거기다가 같이 섞으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왜 성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이란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향을 기도로 말씀드린다면 기도하는데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고 성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제물과 모든 예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반드시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물과 예물은 반드시 예배 때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드려지는 예물 위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가리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소금을 의미하고 소금은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은 39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던 39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오늘 소금에 관한 이야기 다시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과 레위기서 2장 13절과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소금에 관해서 향을 드릴 때 소금을 드려야 되고 모든 소제물과 예물 드릴 때 소금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소금을 가리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셨던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하고 예수님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언약하고 예수님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비밀을 친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하기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바로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피입니까? 예수의 피. 그렇다면 소금과 피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소금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혈관 속에는 반드시 일정량의 염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 속에 소금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썩지 않습니다. 피가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소금 염도가 염분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염증이라는 것은 살이 썩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이 의미 속에 예수 피를 언약이라 말씀하셨고 동시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시는 말씀이 내 피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1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소금을 가리켜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 언약 되시는 예수님, 피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소금의 실체를 밝히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같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첫째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녹아야 형체가 없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면서 소금이 소금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희생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맛을 내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자칫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만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때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만큼 추잡한 죄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보았더니 나는 너무나 더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구해 오신 예수님은 기다렸던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몇 사람만 그 구에 찾아왔을 뿐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자기 세상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강조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린 그래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소금 자체로 그냥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
버림받습니다. 진정한 우리를 소금으로 택하셨는데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녹아야 되는데 나는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는 10년, 20년 되었습니다. 반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 돌아가서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받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 가족을 위해서 나는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희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녹아져 본 적이 없습니다. 깨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소금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작은 예수가 많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진정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우린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어느 사람이든 강조 있습니다. 민족 초월하고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소금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영생이요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향에 소금 쳐라. 그래야 성결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샤머니즘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모든 기도 속에 반드시 기도가 끝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없는 기도, 다시 말해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성결해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인생 썩지 않습니다.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내 인생의 맛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혀야 됩니까? 나 자신이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박히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못 박힌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육체가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죽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고집과 혈기가 다 부서져야 됩니다. 여기 내가 못이 박혀져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 교회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4,000평 주차장을 마련해 두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곳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내가 더 희생하면 가까운 교회 가까운 주차장에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소금이 녹아지듯이 그런 희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보게 되면 전부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 내게 티끌 만큼 또 손해가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전부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최소한 내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주님을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합했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똑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부터 실천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항상 섬김만 받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항상 내 가족을 섬길 수 있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소금으로서 내가 녹아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나를 통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든 소금의 자리에 서셔서 나 자신이 희생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실천하면 반드시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이 가시든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진정한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고 크신 그 사랑 너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오 세상 죄를 사하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크고 놀라운 은혜 나를 제자 삼아 자처럼 살아오는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주셨네.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신성령이 나
나에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단자처럼 살아온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주의 길을 가렵니다. 이제 무엇으로 받으리까 거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만 몸 받아주소서.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맞춰 이 몸을 도로 충성하여 갈고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 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이 헤맬 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찬양하네 Yeah.